자, 건성모 통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틀린 것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미디 쇼를 본다. We watch comedy shows. We watch comedy shows.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몰라요? 네. 왜 틀렸어요? 틀린 것 같은데. 안 틀린 것 같아? I'm 후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잠깐. 되는 거 아니야? I'm 어후이. 네, 맞아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all 안 했어요. I have off. 항공 갖고 있다면 어고요. 네. 항공 갖고 있다면 어고요. 두권 네. 이상 있으면. books. 여기 분명히 시오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 셀수 있어요 없어요? 북셀수 있어요 없어요? 시오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코미디쇼 하나를 본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코미디쇼 한 편을 본다면? 코미디 쇼. 이렇게? 네, 워치 코미디 쇼. 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코미디 쇼.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니까요. 네.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만약에 셀수 있다면 네. 하나인지 둘 이상인지 꼭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다음에 그들은 나무를 어디에 심습니까라는 표현은? 웨어 이즈 이제 Where are they plant this? Hey, plant 뜻이 뭐예요? Plant요? 심다요. 네가 분명히 심다라 그랬어. 무슨 아, 시야? 네. 하다시.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안이 들어있어요. 아, 정말 희한한 네. 소리랍니다. 내가 언제 비동사 숨어 있다고 얘기한 적한 번도 없는데요. 네. 알배우.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는 이거고 나는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틀린 것 같은데요. 나는 네,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happy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비동사 M이요. 비동사가 숨어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이 표현 다시 해봅시다. 그들이 나무를 정원에다 심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They plant trees in a garden. 이게 그 정원이래요. 인더 그럼 이 표현은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여기 누가 그들이 뭐 한다 싶는다 여기 누가다가 여기 있고요 영어엔 영어에 대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시 두? 어려워요? 다시 하다시 뭐? 두? 어? 하다시 두 아니에요? 하나씩 두 아니냐고 모르겠어요 잘 하나씩 두인지 뭔지 하다시 모르겠어요 두. 아니 만약에 그들이 심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할것 같으면 네. 이게 맞아요? 데이아 플랜트 맞아요? 아니. 그들이 나무를 심는다는 표현은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누가 네.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도대체? 두. 하다시 두면, 네. 그러면 묻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요. Where do they plant?
자, 내가 지금 총 아홉 문장을 써놨어. 네. 자, 그래서 이거부터.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Are you like 아니야? Are you like? Are you like? 그치? 그치? Like 뜻이 뭐야? Like 좋아하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네. 그치? 아, 아니야. Like가 좋아하다니까. You like? Do you like? 그럼 이거 Are you like 아니고 Do you like야? 예. Yeah.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You don't like? You aren't like 아니야? You don't like. 이거 like 뜻이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어 없어? 어? 있어요? 몰라요.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인지 like 몰라요? like 좋아하다. 좋아하다야 좋아하느니야.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다. 하다요.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그 안에 뭐 들어있어? 두요. 그러니까 do you like 하고 you 네. don't like 한다고요. 어? 예. 너는 피곤하다. You're tired? 너는 피곤하니? Are you tired? 너는 피곤하지 않다는. You aren't tir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are. 그러니까 are you tired 하고 you aren't tired 하잖아요. 예. 너는 수영할 수 있다나? Can you swim? Can you swim? 이거라고? 너는 수영할 수 있다가? 아니야.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넌 수영할 수 없다는? You can't swi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씨, 저 조동사 캔이요. 이렇게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 있고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묻는 말하고 not을 넣는 방법이 다르다고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예. 어? 그러면 내가 단어에서 분명히 이거를 하기 전에 네가 단어라는 과정을 거쳤고 플랜트의 뜻이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대? 플랜트의 심다. 단어 할 때 단어 익힐 네. 때 뜻이 또 기억 안 나요 또? 뭐? 심다랑 또 식물이란 식물. 뜻도 있었습니다. 아, 네. 여기서는 심다야 식물이야 지금? 심다요.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요. 어? 일반 동사라고 일반 동사 네. 하다시라고. 네. 이렇게 바꿔볼까? 네. 그는 어떤 남자 한 명이 나무를 정원에 심는데요. 그럼 네. 어떻게 바뀌나요? He plants 이렇게 바뀌겠지. 네. 그럼 in the garden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어디에? "그는 나무를 어디에다 심니?" 라는 질문을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ere does he plant? 이렇게 된다고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네. 오케이. 그다음에 많은 사람, 많은 학생들이 그 답을 알고 있다.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 무엇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니라는 질문은? What? Do many students know?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3인칭 공단수가 없기 때문에 더즈가 들어가 있는데 없어서. 왜 더즈가 안 들어있냐고 나 그 질문 안 했어. 네, 3인칭 공단수가 더즈가 안 들어있으면 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요. 왜 두가 들어있냐고? 학생들이 때문에. 학생들이 뭐 어쨌는데? 많은 학생들이 안만키로 봤자 데이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야. 그들이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똑같은 규칙대로 움직여야죠. 네. 그들이 답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They know the answer. 그러면 그들은 뭘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they know?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does가 당연히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녀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 She teaches math in a high school.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She가 she는 더즈를 하기 때문에 티치의 뜻이 뭔지부터 얘기해줘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가르치다요. 그러면 뭐? 가르치다에는 두가 들어있는데 앞에 시가 있어서 더즈가 들어가서 티치즈가 돼요. 그럼 그녀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니라는 표현은? 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수학이란 대답이 듣고 싶고 수학은 6가지 질문 중에 있는 것이래.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What does she teach in a high school? 여기 math 도대체 왜 들어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매일 8잔의 물을 마십니다. He drinks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드링크에 원래 하나씩 두가 있었는데 드링크의 뜻이 뭔데? 드링크요? 맛이 다요. 그럼 그가 마신다라는 표현은 네. He drink으로 해야 될 것 같지만 네. 3인칭 단수가 하는 행동이니까 네. 일반 동사식 속에 두가 들어있어서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네. 더즈가 들어있으니까 S나 ES를 붙여주는 형태를 써야 된다. 예. 그러면 그는 몇 8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네. 그가 매일 몇 잔의 물을 마시는지 물으면 될 거고 네. 그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권의 책? 얼마나 많은 책? 얼마나 많은 책들을 네. 너는 읽니? 넌 책 몇 권 읽니? How many books do you read? 그러면 몇 잔은 몇 잔은 뭘까? 몇 권은 how many books면 네. 몇 잔은 how many 몇 잔의 물? How many glasses of water? 숫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How many? 네. How many glasses of water? How 네. many? 했더니 1, 2, 3, 4, 5, 6, 7, 8, 9가 네. 대답한다고요. How 네. many니까. 네. 완성시켜 주세요. 내가 이 부분을 가르쳐줬으니까. How many glasses of water?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요. 예. 뭐라고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그 다음에 민우는 그의 숙제를 밤에 한다? Minu does his homework at night. 민우는 언제 숙제를 하니?
And 민우 does his homework? 이렇게 바꾼다고? 오케이. 동영상에서 내가 다 설명하거든요, 분명히. 어? 기억이 안 납니까? 알았어. 내가 이거 지금 설명해 줄 건데, 근데 이거하고 이거를 응용한 문제가 네가 풀게 될 거거든. 그때 틀리면 그때는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걸로 생각할게요. 누가 다 여긴데? 이 뜻을 가진 말이 뭐야? 민우가 한다란 말은 원래 어떻게 맞는데? 민우가 한다는 네가 보기에 민우 두가 아니고 민우 더즈네. 왜 민우 두가 아니고 왜 민우 더즈일까? 3인칭 단수여서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 두 아니야? 이 속에 두가 들어있어? 더즈? 아니 민우가 한다가 그러면 알았어. 다시 돌아가서 민우가 한다는 민우 두야 민우 더즈야? 민우 더즈요. 왜 민우 더즈일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 민우가 먹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Minu it. 이렇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아, it. 이 뜻이 뭐야? 먹다요. 근데 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 누구야? 민우요.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야? 민우 남자 이름 같지 않아요? 여러 명이야? 히지 히 시. 그래서 네 눈에는 어떻게 보여? 민우가 먹는다는 표현은 민우 이시야 민우 이츠야? 왜 이시 아니고 이츠로 보여? 민우가 안망. 이 속에 더즈가 숨어 있으니까. 그럼 민우가 한다는 것도 하다가 둔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더즈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럼 민우가 먹는다 민우 이츠야 그럼 민우가 먹니? 라고 묻고 싶은 거 없어? 아니, 너는 좋아한다 또 해야 돼? 너는 좋아한다 영어로 어떻게 해? You like. 여기 왜 우리 눈에 like로 보여? 두가 있어서. 넌 좋아하니는 뭐야? Do you like? 이 녀석이 일로 가지 않냐 혹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물어보여. 너는 좋아하니라고 묻는 말은 Do you like 되지? 그치? 그럼 그는 좋아한다는 거야? He likes. 우리 눈에 왜 likes로 보여? 더즈가 그런 있어서. 그럼 그는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돼? He like? 내가 색깔을 왜 자꾸 바꿀 것 같아? 색깔을 선생님이 귀찮게 왜 자꾸 바꿉니까? 구분하라고, 구분하라고 안에 숨어 있는 걸. 그럼 민우가 먹는다는 민우 eats인데 민우가 먹니는 뭘것 같아? 더즈 민우 잇? 이겠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민우가 한다는 이렇게 보여. 민우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minutes도 아니 does minutes 어? 네. 미누 더즈도 아니고 더즈 미누도 아니고 더즈 미누 두를 해야 된다고요. 네. 응? 아니 설명해 줬어. 네. 이거 가지고 문제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네. 우리 눈에는 미누가 한다 미누 더즈로 보이지만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라고. 하다란 뜻을 가진 두 네. 뒤에 더즈가 숨어 있고 걔가 앞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민우가 언제 그의 숙제를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When does 민우 d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민우 do his homework? When does 민우 do his homework?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민우 does his homework at night. 잘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아기가 매우 큰 소리로 운다. The baby cries very, very loudly. 이렇게? 네. 공부 해왔습니까? 안 해왔습니까? 해요. 너 동영상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게 맞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잭슨 씨는 자녀가 3명입니다.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그래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몇 명의 아이들을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Mr. Jackson has 이렇게 이렇게 How many has Mr. Jackson? Mr. Jackson, children. 아니 뒤에 heads랑 children 빼고. 아 이거 다 빼버리고. 왜 못 할 건데? How many has Mr. Jackson? 몇 권의 책? How many book? How many book이야? Books. 몇 명의 아이들? How many children? Childrens. Children이야, children.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How many children has Mr. Jackson? 이렇게? 아직도 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뭐 왜 이러면 안 돼요? 앞에 Mr. Jackson이 he이기 때문에 he랑 he가 있기 때문에 have에 does가 들어가면 has가 되기 때문에 어 대답은 잘하네. 아 그러면 how many모든 하다시마다 다 해줘야지 이해가 될까요? 아, 이거 가지고 있다. You have. 이거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넌 안 가지고 있다. You don't have. 안녕하세요. She
has. 어즈시 헤브 시 더즌트 헤브 이거 아니에요? 네. 어? 근데 깨달았으면 뭐 틀린 부분 있으면 네. 보여주세요.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어? 어? 그 네. 어떤 남자에게 자녀 3명이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 He has 3 children 그랬겠지. 네. 거기서 3란 대답 듣고 싶대. 어? 그럼 How many children does he have?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근데 무슨 has he야? Has Mr. Jackson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내가 또 물어볼게 그러면. 어? 위에 미스터 잭슨 씨가 가지고 있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더즈인데? 저 잭슨 씨가 희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주격 뭐로 네. 바꿔 쓸 수 있어? 희? 희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3인칭 네. 단수라고 부르고 네. 더즈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묻는 문장에 더즈 히 해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칠드런의 위치를 어디다 놓아야 될지 헤매고 있는데요. 몇 명의 몇 권의 책이 뭐였어? 몇 권의 how 책? How many books요. 또 저런다.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요. 몇 잔이 뭐였어? 몇 잔의 물? How many glasses of water? How many glasses? How many books면 how many children이겠지. 네. 나는 밤에 TV 안 봐요. I don't watch TV at night. 오케이, 그럼 나는 밤에 TV 봐요. I watch TV at night. 얘가 watch 속에 들어가면 눈에 보여 안 보여? 무슨 I do watch야? I do watch는. 그다음에 그들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 They don't wear glasses. 그들은 안경을 착용한다. They wear glasses. 보자 오늘 도훈이는 17 해설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뜻이었어? People don't believe history.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의 이야기들.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는다. People believe his stories.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니? 라고 묻고 싶으면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To people believe his stories?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예. 그다음에 그럼 학교에서 야구를 하지 않는다. He
29 성취에는 해설도, 아, 성취도 해, 아, 성취도 확인이지. 히 더즌트. 페이 베이스볼 레스쿨. 플리 이제 안 왔었죠. 네. 그는 학교에서 축구한다. 참 야구한다. 아. He play baseball at school.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예. 뭐가 얘야 얘? 아, he plays baseball at school요. 뭐 맞아 바뀌. 그다음에 나에게는 큰 소리로 짖지 않는다. My dog doesn't bark loudly. 이게 어떻게 클라우들리야? 어? 아, 라우들리. 라우들리. 위에 뭐 있어? 수업으로 들어가서. 나에게가 시끄럽게 짖는다. My dog barks loudly. Bark의 뜻이 뭐야? Bark요? 짖다? 아, 왜 맨날 물어봐? 너 단어할 때 했던 거 아니야? 네. 내가 왜 단어하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 왜 그 다음에 해설하고 그 다음에 확인할까? Bark의 뜻이 뭐야? 짖다요. 그 무슨 씨야? 하나씩.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왜 밑줄을 없애주는데? 나의 개능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 주격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He 이게 남자야? 아니 아 수컷이야? It이죠 이시잖아 이. 네. 어쨌든 3인칭 단수 히, 시, 잇 중에 하나네. 예. 선미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선미 doesn't check the weather report. 선미는 일기예보를 확인한다? 선미 check the weather report. 하면 되죠? 예. 넌 아직도 뭘 몰라? 아, 텍스요, 텍스.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지. 아래. 그 시험 칠 때 뭐 나 옆에다 놔두고 네가 뭐 정답 확인할 때마다 내가 아 맞다 아니다 확인해 줄까? 아니요. 어? 너 혼자 시험 쳐야 돼 중학교 가면. 네. 어? 네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답을 쓰고 있으면 지나가는 감독과 선생님이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해주냐? 아니요. 아니 뭘 여기 너 봐봐. 네. 여기도 분명히 이래놓고 맞대. 뭐가 맞아 맞기는. 어? 옆에서 이렇게 다 채점해 주는 사람이 한 문제 한 문제 확인받고 시험 칠 거야? 아니요. 그냥 네가 다 치고 내는 거야. 맞긴 뭐가 맞아? 선미 체크 더 웨더 리포트가 맞긴 뭐가 맞아? 아니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지적을 해야 돼? 체크의 뜻이 뭔데? 확인하다요. 선미는? 어?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시요. 그럼 3인칭 단수잖아. 네. 이 얘기를 도대체 몇 번 해야 됩니까? 아니 게다가 여기 더즌트 체크래. 낫이 없어지면 더즈하고 체크하고 하트에서 체크스가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어이구야. 그 다음에 너는 기타 연주하니? Do you play the guitar? 그랬더니 Yes, I do. 아니라면? No, I don't.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뭐냐 여기에 얘에 대한 뭐를 뭔가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
얘가 뭐 대신 왔다고 안 하던가요? 플레이 더 기타. 그래. 이거 읽어봐. Yes, I play the guitar. 내가 언제 yes까지 구해했어? 읽어봐. I play the guitar. 무슨 뜻이야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요. 아, 그래? 연주할 수 있다야? 나는 연주할 수 있다야? 나는 이게. 기타를 연주한다. 기타 연주한다 라는 하다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를 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생략됐다고. No, I don't play the guitar. 자 이거 읽어봐. I don't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없. 나는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 할 수 없다야? 아니요. 할 수 없다 하고 싶어. 그래도 할 수 없다. 기타 연주하지 않는다? 그래. 연주하니. 연주하니. 연주한다. 연주 안 한다. 네. 뭐 할 수 없다는 뭐는 할 수 없다야. 그다음에 그의 아이들은 감자칩 좋아하니. Do his children? 잠깐만. 네. 라이크 프렌치 프라이스.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의 아이들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거 합니다. 네. 너한 이거 이런 질문 계속하면서 너한테 이미 앞에서 똑같은 답을 해줬어. 네. 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똑같은 비슷한 질문 또 할 거거든.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문장에 주어인 his children을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주격. 데이요? 아, 데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데이 아니야? 아니, 데이 맞는 것 같아요. 데이로 바꿔 쓸 수 있잖아. 예. 이건 몇 명이야? 한 명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바뀌겠지. 예. 예.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라면 she요. 그럴 때는 does she like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children이잖아. children. 네. 어? 그러니까 데이라고 주격 인칭 대명사 앞 챕터 1에서 괜히 배웠어? 어? 그게 안 만기러 봤자라고. 예. 예, 그랬더니? Yes, they do. 안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예. French fries. 두가 무슨 시 대신 올 수 있을까? 두요? 어. 뭐뭐 하다요. 그럼 이게 프렌치 프라이즈가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즈가 하다시야? 아니요. 라이크 프라이 프렌치 그냥 라이크만 라이크 프렌치 프라이즈. 자 그럼 내가 또 이렇게 해놓고 얘 읽어보라 그러겠지. 읽어봐. They like French fries. 프렌치가 아니고 프렌치. 아,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They like French fries. 그들은 좋아한다 감자튀김을.
뜻이겠지. 감자튀김 좋아한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또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두요. 그럼 no, they don't 뒤에는? Like French fries. 얘는 이번엔 생략. 네. 이거 봐. They don't like French fries. 뜻이 그들은?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뜻이겠지?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은행에서 일하니? Does he work in a bank? 그랬더니 일한다면? Yes, he does. 안 한다면? No, he doesn't. 워크 인 어 뱅크. 어디가 틀렸을까? 워즈? 워크야, 웍스야. 확신이 없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맞아. 더즈 들어가서 워크 뜻이 뭐지? 또 물어볼까? 워크요, 일하다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어? 예. 그 다음에 너의 엔트는 런던에 사니?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그랬더니 산다면? Yes, she does. 안 산다면? No, she doesn't. Lives in London. 이거 봐. She lives in London. 뜻은? 그녀는 산다 런던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요. 왜 하다시 더즈요? 시가 있기 때문에 더즈 1인칭 대명사 주격 쉬니까 네. 3인칭 단수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그러면 after school은 6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제 너는 하니 너의 숙제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your homework? 어디가 틀렸게? When do you your homework? 언제? 너 유튜브 똑바로 보고 공부 안 했구나. 응? 그리고 내가 이거 분명히 좀 이따 물어본다고 했던 그거거든. 어? 자. He doesn't. He doesn't. 야 뭐야? He doesn't. 아니.
얘는 맞았네. 얘는 맞았는데 얘는 틀렸어요. 얘는 맞았는데 얘는 왜 틀렸을까? 히 더즌트. 이게 하나로 보이냐? 아니요. 더즈랑 투. 하나란 뜻을 두가 있고 거기에 어? 네. 더즈가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 더즈로 보인다고. 더즈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두 아. 하나란 뜻을 이것도 해야 돼? 이건 뭔데? He eat. Eat, eat. 이거는? Does he eat? 먹다 라는 뜻의 하다시 계속 있잖아. 어? 그러면 그는 먹지 않는다는. Does he eat? 그는 먹지 않는다. He doesn't eat. 그냥 나는 이거를 그냥 하다라는 뜻의 말로 바꿔놨어. 네. 그래서 하지 않는다 됐고 어? 하다로 바꾸니까 하니가 됐고요. 네. 얘는 한다가 됐어요. 다시 돌려줘 그러면. 그는 하지 않는 아 그는 한다. He does. 뭐 안에 뭐 있는 거야?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 안에 두 안에 뭐가 있는 거야? Does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니는 does he do? 어? 그가 하지 않는다나. He does do요. He doesn't do요. 이거 내가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야? 아니. 어? 어? 내가 좀 이따 다시 물어본다 했잖아. 네. 그쵸? 네. 그러면 나는 방과 후에 내 숙제를 한다나?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너는 언제 너의 숙제를 하니는?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알겠습니까? 예. 다시 물어봐야지. 했는 거 중에 또 물어봐야지. 어우, 참. 동강아지야. 그다음에 그냥 아침이면 먹지 않는데요? 아, 위간. 아, 그렇죠. 너는 쿠키를 원하니? Do you want cookies? Want의 뜻은? 원하다. 그 다음에 그녀는 아침 안 먹어요. She doesn't have breakfast. 됐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근데 네. 그동안 배운 거를 뭐랄까 원리를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목표가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전문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오케이 예.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원래 지난 시간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20단어 있죠. 네. 20단어 공부 좀 하고 가시는데 무슨 씨인지 좀 생각하고 단어를 외우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애들은 여러 가지 뜻이 이건 무슨 씨로 쓰였을 때고 이건 무슨 씨로 쓰였을 때인지 생각하시고 이게 무슨 네. 뜻인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단어 공부하고.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혹시 바로 가도 되나요? 밑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해서 결과 나한테 스피킹 보내고 테스트 네. 100점 받으면 나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